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3, 2,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안변세 코너 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임생식당TV와 안진글TV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참여와 연대로 여기까지 힘차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페인 대표님은 지금 시사 폭격에서 열심히 폭격을 하고 계시네요. 아마 지금 까먹으신 거 아니겠죠? 6시, 오늘 제가 조금 앞당기 자리인데, 왜냐면 임세훈 소장님도 좀 이따 빡친 당 가셔야 되고, 스픽스. 저도 오늘은 강동 촛불 집회, 이제 지역 촛불 집회 중요하잖아요. 근데, 꼭 저보고 이제 연사로 와달라고 해서, 7시부터 시작인데, 저도 이제 좀 늦게라도 가겠다. 그래서 오늘은 5시 50분에 해서 제가 6시 40분쯤에 딱 50분만 앞치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페이 대표님 오시면 또 귀한 말씀 듣는 거라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임세윤 소장님과 방송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아유, 임세윤 식당 TV, 임 소장님, 38,400명. 아이고. 예. 아직 배가 고픕니다. 아, 많이 고프시죠? 제가 우리 임세윤 소장님의 이 명성과 아름다움에 비하면, 10만 명은 벌써 됐어야 되는 건데. 뭐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뭐 제가 다른 것도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런 네. 절대 비교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제 누나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 또 뭐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프로페셔널 유튜브 하는 분들이 당연히 50만 100만 가야 되고 사실 임세훈 선생님은 저희는 전업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또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만든 거니까 또 너그러이 봐주시고 임세훈 소장님은 어제 광주 집회 현장에서도 라이브를 하시던데. 잠깐 했습니다. 예, 잠깐이어도. 10분 정도. 그래도 시민들이 네, 그런 시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정성이잖아요. 네. 예, 잘하셨고. 분위기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그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비춰주면, 그러니까 뭐 오시고 싶은데 이게 못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보고, 아, 분위기가 이렇구나라고 확인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예, 예. 좋습니다. 밴드 대표님은 10분 끝내고. 이제 막 끝내네요. 제가 밴드 근데 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밴드 대표님 오신 동안 오랜만에 임생소녀와 제가 양자 토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항상 제가 모시고 토크하고 싶으면인데 요즘 너무 바쁘고 저명해지셔서 1대1 토크를 못하고 있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38,400명인데요. 예. 이제 뭐 곧 4만 명이 되겠죠. 어제 아마 광주에서 대부분이 다 구독하셨다고 하긴 하는데 네.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했는데
이렇게 뭐 거의 다 하셨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네, 어제 홍보도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원래 사회자가 그 정도의 특권은 있습니다. 네. 자기 채널을 홍보할 잘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뭐 저는 이 채널이 뭐 당연히 수익 창출도 안 하고 그렇죠. 그냥 홍보용이라서. 예,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완전 비영리 공익 채널입니다. 네. 임세훈 소장님. 제가 한 달 후에 정말 깜짝 게스트를 모실 예정입니다. 지금 얘기가 됐어요. 네. 어, 한 달 후쯤에. 네, 한 달 후쯤에. 유시민 작가급인가요? 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네. 매우 놀랄 분이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 달, 지금 뭐지, 8월 중순이죠? 그러니까 한 9월 중순 이후에. 9월 예, 말이나 예, 예, 예. 이때쯤에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 TV에 자주 나오는 서용주 부대변인. 예, 저희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예. 다음 주에는 서용주 부대변인 오셔서 방송 많이 나오신 분이죠. 예. 다음 주에는 그분 모시기로 했고. 근데 이번 주에는 박진영 교수가 나온다고 했나 안 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누구요? 박진영 교수. 아, 박진영 JYP. 교수라고? JYP가 그러니까, 어제 예. 광주에서 이게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어제? 이제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저는 민주당 충북도당 분들이 무슨 총선 승리를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거기 연사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빠지는데 임선식당은 독보적인 방송 하셔야 된다. 박진영 교수만 두 분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니 어제 밥 먹으면서 이번 주 금요일 시간 되세요? 6시? 이렇게 했는데, 하긴 했는데,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그리고 박진영이 마키아벨리도 뭐 나가기로 하신 것 같은 이야기가 들리던데. 예, 네, 이제. 어제 마키아벨리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네. 이현주 전 의원하고 비례대표를 고정으로 하지만, 중간중간에 저번에 김용민 목사님도 한번 초대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갔다 온 적 있는데. 네, 네. 아, 좋습니다. 예, 네. 네. 어제 혹시 지금 저희 들어오신 분들 중에, 어제 광주 집회 오신 분들 좀 계신가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미디어치에서도 보니까 거기서도 있었고 안녕을 TV에도 있었고 아침에. 나 어제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땀이 제가 땀이 잘 안 나는 편인데 어제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그렇죠. 차도경이잖아요. 차가운 도시경쟁자라서 땀도 안 나시잖아요. 매우 차갑습니다. 네. 몸이 차요. 몸은 네. 차지만 마음은 따뜻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마음은 따도녀입니다. 네. 따뜻한 도시 여성. 어제 지금 이거 집회 장면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 뭐지, 올라가서 이제 진행했는데 좀 많이 부족했죠. 저희가 좀 아니, 진행상의 실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니, 임세훈 소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같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흉은 보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양문석 박사님도 이제 광주의 열기가 네. 매우 뜨겁다 보니까 이게 좀 감정이 이렇게 막 올라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뭐, 많은 지난, 이해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 일은 늘 네. 흘려버리고. 혹시 이제 모자랐던 거, 아쉬웠던 건 제대로 의견수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진보 중도 보수연대 집회는 중도나 보수인 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네. 다른 집회에 비해서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게 많고 서로 배려할 게 많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그런 걸 깜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주시면 다 또 수용을 해서 개선을 하고 이번에도 어제도 약간의 평가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내일 그 저녁에는 뭐 하세요? 우리 안딩글 TV에서 임세훈 소장님하고 한번 1:1 자담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변희 대표님 오면 1:1 자다면 안 되니까. 아니. 아, 내일이요? 예, 내일. 내일 못 오신다면서 충북 가신다면서. 아니, 금요일 날. 그럼 금요일이고요. 아, 목요일. 예. 아, 내일. 안진걸 TV 사람 속으로의 우리 임생 소장님 아. 한번 초대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뉴욕타임즈 기자님이 민생경영을 찾아오신답니다. 왜요? 민생경영 취재하려고. 그래서 어차피 저기 오늘 연락 왔는데 네. 소장님이 공동 소장이니까 뉴욕타임즈 취재에 응하셔야 돼요.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시아 특파원이 왔고 한국어를 잘하십니다. 지난 8월 저는 19일. 가능합니다만. 네. 아, 영어로? 영어 프리토킹도 되잖아요. 아이 뭐. 네. 옛날에 했었고. Hey, 뭐, New York Times is very good journal. 아, 하지 마. 지금 뭐, 팝업으로 다 있는데, 뭐. 에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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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우리가, 네, 구글 번역기가라는. 내일 저녁 일정이 있습니다. AI가 있습니다. 베니 대표 오기 전에 이렇게 알뜰살뜰, 토크를 이어가는데, 6시부터, 오후 5시부터 안녕 TV를 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New York Times 기자랑, 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수상 인터뷰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 기자는 처음 만나보시죠? 옛날에 이제 청와대 있을 때는 외신. 아, 그때? 쪽 많이 만나긴 했는데. 아, 뉴욕, 네. 저는 뉴욕타임즈 지금까지 한 멘트 한 10번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네. 진짜 다른, 뭐,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많이 나갔지만 수백 번, 수천 번도 나간 것 같은데 합치면. 네. 뉴욕타임즈 나간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보람이더라고요. 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네.
거의 뉴욕타임즈가 BBC하고 원톱 정도로 하나요? 공영 언론 뭐 진짜 제대로 된 저널리즘. 아무튼 민생경제공사 요즘 여러분 요 정도 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네. 예. 아 근데 어제 뭐 집회 소회를 잠깐 해보면 네. 저희가 그 동안에 좌우 중도 이 집회가 주로 보수 도시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보수를 상대로 한 집회였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동네, 처음엔 대구 갔었다가 부산 갔다가 그 다음에 전주 한번 갔었고 춘천 갔었고 그다음에 포항 갔었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에는 그 전주 때 말고 이제 진짜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광주가. 그래서 광주를 갔는데 이 열기가 진짜 근데 정말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몇 시간 동안 다 참여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막 환호도 해주시고 얘기도 해주시고 막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았다 말씀드리고 네. 네, 어제 아주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빛골 광주의 뜨거운 그 열기, 네. 그 전통이 제대로 느껴졌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게 7번째 됐나요? 그동안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뜨거웠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지나가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 안 하시더라도 그냥 보면서 지나가는 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네. 어린아이도 데려오신 분도 있고 뭐 네. 애완동물? 그 반려동물 데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저희가 막 음악도 나왔잖아요. 거기 무슨 이렇게 연남 같은 데 올라가서 애들이 막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네, 수십 네, 명 네, 와서 막 맞아요. 옆에서 춤도 추고 음료수 주니까 좋아라 네, 좋아하고 분위기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매우 좋았고 또 특별히 그 또 송영길 대표가 네. 또 오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좌우중도 집회에 처음으로 현역 의원 이용빈 의원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나오셔서 네, 네. 여러 가지 발언해 주셨고 예, 이렇게 참석자가 이제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네. 저는 느꼈습니다. 예. 9월 10일은 충주로 가거든요, 여러분. 네. 역시 뉴페이스로 김종욱 우리 정치평론가님. 그러니까 점점 외연이 확대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겠다 해서 임생 소장님하고도 김종욱 평론가님 아주 소통을 잘 하시는데 김종욱 평론가님 9월 10일 집회 직접 오시기로 했고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 도곡역 4번 출구 공터에서 두 번째 정치검찰 타독 열의대를 합니다. 특히 한동훈 아웃이죠. 아주 입만 열면 공무원의 정책 중립과 무죄추정 원칙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이재명 송영길 민주당을 악마하는데 앞장서는 진짜 악마 같은 사이비 공무원이죠. 그래서 이런 자는 검찰 또 법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지금 한동훈 장관 동네로 갑니다. 임선생님도 저번에는 에이. 이제 가사 때문에 못 오셨는데 이번에는 또 명연설 사회다 연설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법 원칙 맨날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어 스태핑 하면서 엄청나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네. 그 김태우 씨인가요? 세 달 만에 사면권 남용하고 이게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본인 때문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 구청장이 말소된 거잖아요.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청장 측을 잃었고 그것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는데 보궐선거를 10월에 치르는데 네, 또 나오려고 본인이 그랬다고요? 문제인 건데 네. 사면복권 되자마자 또 나가? 이거는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요 있을 네.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나는 이 정부가 도대체가 상식이 박힌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미친 정권이죠. 미친 정권. 그리고 기다렸던 김태우가 나 나가겠다 그런 거예요. 나가겠다고. 국민의힘은 아마 그 과정에서 소외가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 핫바지잖아요. 어차피 김기현이나 다. 윤석열, 김건희하고 직거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갔다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위기에 빠졌는데 분명히 아마 윤석열, 김건희 눈치 보면서 공천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는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대통령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복권이 어쨌든 그 법무부에서 올려서 대통령이 승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면요 이거 승인 못합니다. 올라가면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진짜 우습게 보아도 이렇게 한도가 있지 진짜. 민중을 개돼지로 알고 이런 작태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야, 저희가 진짜 뭐 어떻게든 빨리 끊어내야 될 이슈가 너무 많죠. 여러분 잼버리 망국 사태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장님을 정말 그 누가 보기에도 정말 나라와 국민 걱정하는 강직한 군인이던데 그 사람 오히려 지금 징계를 하고
심지어는 뭐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 뭐 고속도로 혜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도는 아니, 이 정부는 진짜 한계가 없는 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잊고 있지만 지금 탄핵에 대한 탄핵 사유를 계속 쌓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네. 대놓고 딱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보다 그렇죠. 명확한 증거가 없죠. 정당 경선에 개입했죠. 네, 강신호 변호사 나오지 말라고 네. 한 그 사건. 이거는 대놓고 정말 탄핵 사유입니다. 녹취보다 강력한 네.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네. 지금. 그거 사실 저희 민생경중에서 윤석열의 정당 개입, 경선 개입 고발해놨습니다. 공수처에 해놨습니다. 네. 근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법물처럼 터지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뭐. 공공지구 비리를 봐준 것부터 시작해서 다 터질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때 사실 기억이 나요. 강신업이 5%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변수다. 김건희가 밀고 있다 했는데 갑자기 주저앉았는데 컷오프 됐죠. 그냥. 이건 이제 그 윤석열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정권에서 김건희 세력이 커가는 걸 이제 암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건희가 V1과 V2를 다투다 보니까 김건희 세력이 커가는 걸 아마 비김건희 세력에서 강승규 등 MBK를 내세워서 강 견제를 이게 윤석열의 뜻이다 하면서 견제라고 주저앉힌 거다. 그래서 권력투쟁에서 김건희가 당시 밀린 거 아닌가 저희도 조심 추정했는데 김건희가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지만 장악이 안 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도기 정권이니까. 그래서 강신업이 어쩔 수 없이 주저앉았는데 그게 용산 용화대 개입이다. 용산 총독 개입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지금 야당 이런 거 모아서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요 지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뭐 잠깐 한마디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녹취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이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요거 한마디 갖고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네, 그 한마디 갖고 지금 탄핵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민주당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탄핵해야죠. 네, 그러니까 탄핵 올려야 됩니다. 진짜로. 1 특검, 해병대 수사단 특검하고 나머지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 다음에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 이제 국정조사 한다고 했는데, 정리는 잘했어요. 근데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힘있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추진력과 실행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두 개라도, 특검이든 국정조사를 따내야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해병대 수사단장님 이, 탄압 사태 이거 못 막으면, 저는 정말 이건 민주당 정말 네. 당 간판 내려야 됩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참 군인이 해병대 상병이 안타깝게 숨진 그 고 최수근 상병의 편에 서서 수사했다고 지금 온갖 핍박을 받고 심지어 이 사람이 구속되게 생겼는데 야당이 이걸 못 막는다. 의원 전원이 단식하고 농성 들어와서라도 막아야 맞습니다. 되고요. 고속도로 게이트 정말 민생경제연구소가 그냥 밥상을 다 차려드렸잖아요. 야당에다가요. 저희가 잘했다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경위를 설명하면 우리 유튜브들과 함께요. 근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드신다. 그럼 야당이나 정당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광주에서 만난 많은 분들도 뭐 당연히 호남이니까 민주당 응원은 하는데요. 엄청 답답함을 토로를 하셨어요. 왜 예. 이렇게 못 싸우냐니까. 오죽하면 뭐 변희재 100명, 변희재가 뭐 의원 100명 노릇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광주에 계신 분들도 그런 답답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뭐 저희가 뭐 힘은 없지만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제발 좀 169석이 엄청난 권한인 거예요, 여러분. 좀 제발 좀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면 이건 큰일 납니다. 예. 정말. 네. 다시 한번 호소 드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동훈에 대한 들끓는 분노가 있으시잖아요. 그날은 전국 집중 촛불 집회도 있는 날인데 3시 행진 5시 본 집회입니다. 그래서 1시에 저희는 미리 이제 날도 광주에서 더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선선해졌잖아요. 저녁 때 되니까 살짝 네. 바람이 불긴 했죠. 확실히 이제 그 태풍 오고 간 다음에 약간 선선해졌더라고요. 그래서 1시가 덥긴 하지만 이번 8월 19일 한풀 꺾여서 저희가 1시에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시 행진 가실도록 배려할 예정입니다. 임생 소장의 명 연설도 있으니까 꼭 1시 우리 무섭다 무서워 도곡역 4번 출로 모이자. 왜냐면 지난번 1차 집회 때 못 오셨잖아요. 가사로 네. 가사에도 경무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아이 둘 키우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토요일 집회 제가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베니 대표님 곧 옵니다. 곧 오면 또, 베니 대표님 또 썰을 좀 쭉 한번 들어보고. 네. 그, 어제 인상적인 게 뭐가 있었나요? 어제? 저는 어제 그 임생 소장님이 그거, 내가 청원 올렸다. 그 변희재를 국정감사 국사, 법사의 네, 증인으로. 그래서 지금 한 3만 명 된 것 같은데요? 3만 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좀 어제 네. 당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또 민주당 당원분들 손 들어보세요. 근데 되게 많이 손 드셨거든요. 네. 한 절반은 당원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절반은 또. 당원 근데 또 이게 민주당 집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보 정도 네. 보수연대 집회는 비민주당이나 심지어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싫어하지만 윤석열을 몰아냈다고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당의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아쉽게 생각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오셨는데 그 청원 소개했을 때 인상적이 그리고 벤 대표를 소개하셨잖아요. 네. 지금 오셨네요. 그 청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하십니다. 청원은 몇 명이나? 청원 뭐 3만 명 가까이 된 네, 걸로. 한번 제가 민영 청원 네. 한번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네. 청원 다시 한번 본받으십시오. 네, 예, 예. 청원. 안 하신 분들, 아마 어제 근데 할 줄 몰라서 못 하겠다고 저한테 핸드폰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바로 막 로그인 해가지고 청원 이렇게 동의도 했었는데. 네. 지금 2만 8천. 오, 2만 8천, 2만 8천. 네. 2등, 2등. 2등. 자, 여러분, 베니 대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베니 대표님이, 어제 광주에서도 연설하셨잖아요. 베니 대표 연설하면서 청원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정말 민남 법사위원 한 명으로 나를 좀 추진해달라. 내가 끝장내겠다, 한동훈이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뭐 법사위에서 베니 대표님만 동문대가 되지도 않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변 일단 대표님, 재밌잖아. 변 대표님 거기 가서 또 뭐, 흔히들 혹시라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무슨 이상한 말을 하시겠습니까? 한동훈이가 태블릿 PC2를 조작한 거. 그 다음에 지금도 입만 열면 정치 공작을 강변하는 거 이런 거 딱 쥐고 하는데 변 대표님도 더 잘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변 대표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열심히 10폭을 하시던데. 네, 네, 네. 네. 잘하셨네요, 10폭. 네, 압축적으로 빨리 하려다가 약간 늦어져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에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미디어치나 임세은 식당 팀이나 안진근 팀이나 인사이트 팀. 왜냐하면 저희는 휴가가 집회잖아요. 완전 강행군입니다. 어제 광주 가서 정말 먼저 늦게 우리가 이제 1차 때 디프리 식당에 갔는데도 많이도 오셨어요. 왜냐하면 전국 곳곳에서 모였으니까 또 밥 먹으면서 그게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회의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소통도 하니까 다 마치면 막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와서 방송하랴, 집안일 챙기랴. 저는 또 김용민 TV도 아직 갔다 왔습니다. 김용민 TV 갔다 오고 김용민 목사님. 현장에서 또 약간 좀 거친 심이 향해가지고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그 무슨, 어떻게 된. 아니, 그러니까 좀 뜻을 달리하는 분들이 항의를 했는데, 네. 아니, 뭐 서운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더라도 물리적인 항의나 위협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유튜브 안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거 가지고 항의를 그 자리에서 할 필요도 없고, 네. 뭐 그냥 댓글에다가 나는 어느 유튜브를 응원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자유인데, 현장에서 진보 중도 보수인데 봤는데 현장에서 물리적인 위협이나 항의를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네. 있으면 와서 뭐 싫은 소리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 별별 뭐, 별별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 저도 꾸중 많이 들었어요.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그거 듣는 거는 듣는 거죠. 그냥 말로 듣는 건 뭐 아예 잘 알겠습니다. 뭐 듣고 뭐 쪽지도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네. 계세요. 근데 물리적 그거는 폭행은 절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밴드 편 오셨으니까 어제 광주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 너무 더웠죠? 일곱 번째인데 어제가 제일 열기가 뜨겁고 인원이 많았다.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말씀, 밴드 편도. 네. 좀 방향성이 좀 갖춰져 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이 끌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이제 이 보수가 결합 문제가 핵심인데 결합 때는 좀 고리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 이제 좀 더 파워를 더해서 연말 안에 끌어내려야죠. 예, 목표는 연말에 끌어내린 겁니다. 총선 때 대선 같이 치러야 됩니다. 집회를 잘한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목표가 끌어내는 거니까 우리 퇴진 집회여서. 예, 10호기에서는 또 어떤 열심히 일단 어제는 박근혜 예, 봤습니다. 송영길과 박근혜를 주제로 하시던데요. 박근혜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이 말을 못 하니까 이 정치적 쇼로 자꾸 정치를 하는데 유영화를 시켜서 말을 하게 해놓고
완전 딴 말 해놓고 실제로 완전 정치를 복귀하는 그런 행차를 했어요, 행차를. 왜냐면 구미의 그 부친 생가를 갈 때 네. 어떻게 구미시장이 와서 마중을 합니까? 근데 다 작업했다는 거고 왜 네. 새마을 중앙에 애들만 와서 작업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8월 15일날 어제 아 우리 집회하느라 신경 못 썼는데 그런 일이 네. 있었군요. 그럴 바에야 다 공개하고 가지 뭘 저렇게 쇼를 해가지고 완전 이제 딱 박근혜 살아있다 이거 보여주고 위해서 했었고 네. 아 이런 정도면은 결국 9월에 입장 발표 소문이 맞겠구나. 9월에 뭔가 입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갑자기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네. 아 9월 초 정도에 이제 이 현풍시장이나 서문시장 한번 더 건다. 네. 그래서 거기 시장 갔다 와서 9월 중순에 입장 발표한다는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는 거로 첫째로는 변 대표님도 전망하셨던데 어떤가요? 첫째는 네. 이제 와서 윤석열 정권 지지할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빨라요. 박근혜는 원래 정치를 마지막에 막판에 승부를 걸지 이렇게 먼저 움직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9월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박영수 구속됐단 말이에요. 네. 이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박영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이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것 같다. 태블릿까지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자기 정당성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정치합니다. 100%. 아, 박근혜. 평생 정치만 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 박근혜한테 원하는 거는 진실투쟁을 하자. 시민운동.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모든 거를 자기 명예회복은 자기가 정치적 위상을 다시 찾는 게 명예회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진실로 돌파해서 이런 경우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총선에서 자기 영향력을 과시해서 TK의 최소한 TK를 회복하는 게 자기 명예회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정치합니다. 네. 그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바짝 졸고 있겠네요. 분명히 우호적인 메시지는 아닐 거라고 전망이 되니까. 유영화를 시켜서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네. 윤석열 시장한 것처럼. 네. 근데 윤석열이 어제 볼 때 행차를 한 거예요, 완전히. 행차를 했고 또 박근혜 그 새마을 중앙의 관변단체거든요. 관변단체라더라도 또 얼마나 박근혜 외쳤겠어. 윤석열, 김건희가 보고 기분 좋았겠어요, 저. 그렇죠. 원래 네. 그냥 예전에 한번 윤석열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슬쩍 갔다 온 적도 있어요. 네. 얘기 안 하고. 네. 그런 식의 행차를 하지 않고 공개 행차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지금 마치 대구를 자기 안방처럼 소문시장으로 두 번인가 왔는데 실제 진짜 주인 나타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원조가 나타났죠. 네. 원조가 나타났다. 아니, 9월 때 간다니까. 네. 아마 서문시장까지 가면 너무 크니까 현풍시장까지 네. 가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조금만 이제 새 나가면요, 몇천 명 몰려요. 대구 분위기는 아직은 그렇죠. 예, 특히 예. 어르신들 중심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향수나 어떤 안 됐다 이런 것들이 그런 정서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9월에 자기의 좀 일정 정도 정당성을 얘기하는 박영수 핑계 대면서 뭐 그게 맞을 것 같아. 예, 그런 수선을 맡고 있는 게. 예, 좋습니다. 변 대표님 잘 방송 끝나면 아주 고맙고요. 일단 저희들이 연일 강행군입니다. 이번 토요일도 한동훈 장관 동네 도군 사무소 갑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연기할까 고민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이 날마다 야당 모여가고 나불나불나불 거리잖아요. 태블릿 PC2 조작에 대해서는 답도 안 하면서 그래서 좀 피곤하도록 가자. 이렇게 자, 어쨌든 한동훈이는 네. 강제로 답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한동훈과 윤석열과 검사들 7명을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네, 예, 예. EPC인데 월요일날 소장 제출하셨죠? 네, 월요일날? 제출해서 이미 한동훈이가 받았어. 어제 네. 윤석열하고. 그러니까 EPC이긴 하지만 제 1PC 판결문에 EPC도 이 특검이 최소원 거라고 밝혀놨기 때문에 EPC도 맞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배 청구하더라고 한 거죠. 그 자기들이 들고 흔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최순실께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걸 제 1심 판결문에 인용됐기 때문에 네. 내가 엄청난 손을 봤다 애들 때문에 그 손배를 청구를 해서 윤석열이가 한동안 다 받아서 민사는 무조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써야 돼요. 네. 답변서 무조건 써야 돼. 그래서 형사는 지금 공수처에 11월에 고발해놨거든요, 한동훈이. 네. 아무 연락도 없어요, 연락도. 아니, 공수처 제대로 일 안 합니까, 진짜? 3개월 안에 통보해줘야 되거든, 어떻게 하는지를. 네. 그것도 없어, 그것도. 공수처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게이트나 해병대 수사단장 탈압이나 태블릿 PC 조작 문제 이 세 개만 맞먹고 이게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수사기관은. 범죄를 인지하면 고위공무원들의. 그러면 인기도 올라가고 명문도 생기고 힘도 실립니다. 수사가 모자라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국민이 수사는 증파하라고 난리 날 겁니다. 증언해라고. 왜 뭉개고 앉아있습니까? 예, 저거 이미 다시 한번 공수처 검사하고 공수처장은 다 직권 지금 직무유기로 지금 걸려있는 상태예요. 맞아요. 8개월 동안 나한테 아무 연락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민사는
무조건 상대방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아, 민사는 또 그렇군요. 일곱 명의 검사들과 유성재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답변이 똑같았다, 이래도 문제가 돼요. 이게 똑같아요. 자기들끼리 똑같으면? 네, 1인당 얼마를 청구했죠? 제가 기사. 이게 왜 그러냐면, 총액을 지금 5억이 넘어가면 안 돼요. 예. 그, 5억이 넘어가면은 30이가 합의제가 되는데, 에. 우린 처음에는 합의제가 좋은 줄 알았더니, 이 3명 있으면요, 지네끼리 야합을 해가지고 안 돼. 아, 그니까. 한 명짜리로 가서 5억을 안 돼요. 4억 9천으로 갔어요. 속가에 따라서 3천만 원 이하면 소액 심판이 돼가지고 판결문도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3천만 100원으로 하는데, 합의비하고 단독으로, 민사 단독으로 했으니까, 판사 한 명 하는 거, 4,9천원 하고. 판사 한 명으로 가면요, 혹시 아주 약간 또라이 판사 걸리면 제대로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라이는 좋은 의미의 또라이입니다. 아주 용기와 똘끼가 충만하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네. 판사 중에서 또라이들이 말년에 이제 한직으로 가서 단독 판사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합의부 갔다 가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정의로운, 이제 옛날 말 하나만 쓸게요. 정의로운 건조 있는 분한테 딱 걸리면, 어? 보니까 WPC2, 이거 장시옥 진술, 다 거짓이라고 다른 재판부가 이야기했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판사님 딱 보면서. 그래서 특히 민사소송은 여러분 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인가 세 번 답 안 하면 인정하는 게 돼요. 그래서 옥 내놔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기대를 보고 있는 게 우리 안진건 소장도 알고 있는 정윤영 변호사. 네. 이 사람의 이 보고서는요. 정윤영 보고서가 쓴 거는 문제가 없어 보여. 스트레이트로 썼어. 나중에 어떤 놈이 막 갖다 적어 놓은 거야. 추가로.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 정윤영 변호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기 보고서가 이제 도용당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이렇게 써주면 돼. 나는 이거 전혀 모른다. 나 이런 거 쓴 적 없다. 이러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고소한 이유는 그 답을 끌어내려고 한 거죠. 좋습니다. 이제 밴 대표님 이제 또 폭풍 같은 말씀 해주셨고 자 임세윤 소장님께서는 청원을 올리신 당사자로서 어제 또 사이도 보면서 밴 대표님 청원 속인 현재 28,590명입니다. 네, 2등이네요. 11일 남았는데요. 조금 네. 힘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니 2만 명 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맞아요. 개딸 프레임으로 비하는 민원을 징계해 주세요도 9천 명밖에 안 됐어요. 이거 굉장히 분노하는 청원이잖아요. 그렇죠. 공감 있는. 어떻게 적극 지지자를 아주 음해하고 폄훼하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근데 변 대표님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건 2만 9천 명 갖고 되면 완전 선전한 건데 그렇죠. 최근에 조금 뒷심이 땡기는 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이게 이제 좀 복잡합니다. 아니 어제도 진짜 어르신분들은 어디 가서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인증해야 네, 돼요. 권리다운해야 돼요. 일반다운은 또 안 돼. 인증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서 뭐 어디로 가냐 해서 제가 어제 한 몇 분 알려드렸어요. 그 현장에서요. 네. 그래서 조금 뭐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손주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뭐 그분들은 금방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로그인해서 이제 일단 청원로 들어가셔서 동의를 누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제가 지금 목이 쉬었습니다 지금. 예. 네. 어저께 사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좀 이따 또 스픽스도 가셔야 되니까 잠시 쉬고 계십시오. 밴드팀 네.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 지금 이제. 그 정통 보수 단체들은 몇 번 갔었고 네, 네. 진보 중도 보수단체는 두 번째인데 두 번째에서 네. 그 의미도 그 좀 두 번째 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회 신고를 우리 미더치 산악회 자원봉사자가 했는데 다 경찰에다 불려가서 조사받았어요. 그 별것도 아닌데 소리, 막 경미한 것으로 막 요즘 소음 뭐 이런 거 그거밖에 거로. 없어. 그러니까 시비 걸 게 소음밖에 없거든요. 이놈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 집회부터 이제 제 이름으로 직접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경찰이 부르면 이제 제가 가서 처리해야 돼요. 아니 뭐 이제 다음에는 제 이름으로 할게요. 제가 집회 신고. 아 지금 그 연락인으로 어디 뭐 올려놨어요. 네, 잘하셨어요. 신고인 변희재고 연락인. 아 그럼 우리 둘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렇죠. 들어가시죠. 뭐. 한동훈 안 붙어서 들어갈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까도 김영민님이 가서 김영 목사님이라 김영민 변희재 앉은 거 왜 한동훈 놓고 왜 고소도 안 하고 우리한테 나불나불도 안 하냐 기다리고 있다. 선전포 가서 왔습니다. 이제 저는 민사소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네. 인간은 무조건 답변을 해야 돼 무조건 한 달 안에. 근데 답변이고 뭐고 이제 자백을 해야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고 네. 그리고 9월 달에 박근혜가 치면 당신도 어떡할 거야 그래 그때는 다 끝장 나는 건데 한동훈이가 자백을 먼저 하든 장시호가 먼저 하든 먼저 자백하는 한 놈만 삽니다. 네. 그게 30명이 걸려 있는데 장시호 씨가 그 앞날도 창창하신 분인데. 그 자기 명예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이모가 뭐 어떤 비리가 있었다고 일부러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모가 또 우리 집안이 안 한 것까지 다 우리는 몰렸고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래서 허위진술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지 않겠어요? 또
용서해 줄 것도 뭐 이렇게 실망했던 사람들 중에 용서들 왜 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간복이나 하면서 나라를 구하는 네. 일입니다, 여러분. 네. 장시호 선생 연락 주십시오. 연락은 지금 안 오고 있죠? 워낙 네. 많은 사람이 개입해 있고 그 사람들마다 우리가 다 민사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한쪽만 무너지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똘똘 뭉쳐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JTBC 기자든 누구든 빨리 자백을 하는 게 좋고 한동훈 집 앞에 우리가 쳐들어가는 이유는 쳐들어가서 저놈을 데리고 놀아도 꼼짝 못한다. 네. 아직도 고소장 못 넣었어요 저한테. 아무 조치가 없죠. 그것만 보석 취소해가지고 비겁하게 보석 취소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전혀 태블릿 PC 원하고 상관없는 대부분이 다 해놔가지고 윤석열 퇴진 집회를 왜 사유로 걸어 이놈아.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헌법에 나와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최태원 집 앞에 집회까지를 걸어왔던 최태원 집 앞에 집회한 건 지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요. 최태원 내연녀한테 내가 공개 편지 준 건데 그게 왜 보석 취소 사유가 나왔나. 예. 최태원이가 또 고소했더만 고소해가지고 내가 경찰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건 1PC란 말이에요. 최태원 거는 1PC 계약서 위조는 이미 당신들 내가 다 고소해가지고 증거 다 줬는데 왜 최태원은 조사 안 하면서 최태원이 조사한 건 또 부르나케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래서 난 조사 안 받으러 간다. 아 최태원이 변희 대표를 고소했어요? 고소했어요. 예, 최근에? 예, 최근에 해가지고. 아직 확인이야. 기사가 안 났던데. 아니 제가 경찰 전화 와가지고. 예. 나는 그 이미 작년에 내가 고소한 사건인데 계약서 위조건을 네. 지금 최태원을 조사 안 해놓고 나부터 조사한다는 건 난 안 받겠다 조사. 조사 안 받는다. 아, 최태원이 고소한 건 이건 큰 뉴스인데요. 이건 최태원 쪽에 이제 언론 보도를 막는 거죠. 고소. 원래는 보도는 고소하면 터뜨리는데 그러니까 이걸 막는 거예요. 그 사실은 관계자에 대한 비판 있으면 막 입장 내고 난리에 벼져. 시민한테도 막 고소했죠. 고소 안 해 네. 지금 이거 알리진 않아. 슬쩍 고소해놓고. 네. 종로서 얘기도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SK 법인으로 고소했는데 SKT가 얘기했겠죠. 서두르지 마라. 그러니까 저렇게 집 앞에 쳐들어갔는데도 똑같아. 내가 한동훈 하고 그 내연녀 그 여자. 내가 그 여자 집까지 쳐들어갔는데 막 날쳤을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고소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고소했기 때문에 조용히 고소만 해놓고 수사할 의지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 수사 안 받겠다 그러면은. 명예훼손 기타인 거 고소한 거죠? 최태원이 한 것도 아니고 SKT 법인이 했어요. 법인이. SK 법인이. 나중에 무고죄 걸리는 거 무서워가지고. 아 지가 안 나서려고. 아니 난 최태원을 쳤는데 왜 법인이 쳐. 그럼 그것도 약간 회사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나중에 그 JTBC도 마찬가지인데. 배임 아닙니까? 무고죄 원래 그렇죠. 공사를 뒤집으면 배임이가 되죠. 그걸로 회사의 공적 자금이나 공적 변호인을 악용하면 개인 일로. 그렇죠. 그게 유명한 업무상 배임 대법원 판례가 남아있죠. 저는 조사 안 받고 바로 기소 올리라 그래서 기소 올리면 최태원이 증인 신청해버릴 거니까. 네. 좋습니다. 아무튼 민 대표님 그 사이에 또 최태원한테 고소당한 걸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제가 고소를 하도록 계속 도발을 한 거예요. 고소하도록 고소사건을 가지고 제가 비밀 잡을 수가 공문 있겠네. 보냈잖아요. 왜 고소 안 하냐고.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동훈도 고소하면 최태원 짝 나는 거예요. 난 조사 안 받고 기소시켜버려. 한동훈 진짜 더 웃기네요 여러분. 아니 최태원도 하는데 지가 왜 안 해. 사실 최태원은 지금 주타켓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윤석열을 주타켓으로 박영수 주타켓으로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최태원 이야기가 나온 건데 문제 제기한 건데 실제 대부분은 윤석열 한동훈을 지적하는 건데 한동훈 가만히 있고 최태원만 고소했다. 이건 진짜 자신 없어서 도망가는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희한하네. 예. 우리 임세현 소장님도 한번 고소도 당하고 감옥도 가야 되는데 예전에 국민의힘 그 구청장 후보 고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단체 김상진 씨한테도 고소를 당했죠. 네네. 그 무혐의 됐나요? 모르겠어. 경찰서에 뭐 전화 한번 왔었는데. 네, 그거 제가 전화 왔길래 제가 대표를 일단 받겠다 그랬어요. 같은 사건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심의 중에 있나 봐요. 뭐 무혐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일정 한번 공지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8월 19일 1시 한동훈 장관 동네 도곡역 4번 줄 앞에 집회하기 좋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대거 우리 진보중도 보수연대 인사들이 집결하고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다음에 9월 10일은 충주 제8차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 우리 충주 충북 시민들 도민들이 준비 아주 착실하게 지금 열심히 벌써 이제 오늘 통보 시작하셨더라고요. 앱자부도 나오고 하고 있고 10월달은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 이제 11월 12월은 어디로 갈지 여기저기서 이제 함께 하자고 연락 온 데가 많아서 또 제가 같이 논의해서 정할 때 일단 9월 10일 충주까지 확정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욱
정치평론가 같은 뉴페이스들 또 9월 10일 날 오시기로 했다. 김종대 전 의원도 제가 초대를, 그분이 이제 고향이 충북이니까, 김종대 전 의원도 지금 초청은 해놨습니다. 아직 확답 못 받았는데, 더 많은 인사들을 함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실질적인 타격과 퇴진을 시켜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변 대표님, 광주에서 제일 인상적인 건 뭐였던 것 같아요? 책은, 책도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수십 권 팔렸어요. 그니까, 시민들이 엄청. 네. 와, 그냥 정신없이 한 시간에 팔렸어요. 어제 보니까 기자가 와가지고 처음에 한 1000명 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장시간 집회니까 1000명, 2000명, 연인으로 한 3, 400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좀 더워서. 예, 많이도 왔다 가시고. 그리고 또 무대 본마당 말고, 사방 이렇게 퍼져서 그늘에 사람들 엄청 계셨는데. 앞뒤로 되게 많이 계셨어요, 진짜로. 네. 도로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네. 딱 앉아있는 분들 말고라도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네. 책이 100권 팔렸나요, 그럼 어제? 아니, 한 100몇 권 가져가가지고. 아, 너무 많이. 수백 권 갖고 오시, 다 파셔야죠. 100권 정도 더 가셨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나중에 우리는 지역 특성 딱 보고 이제 책 개수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심심한, 임세은TV 심심한 여행가님께서 광주 집회 멋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유, 감사합니다. 처형님께서 도곡역 1번 출구 집회 시간, 도곡역 4번 출구 이번 토요일 집회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3시에. 완전 땡볕이죠. 전국 집중 집회 행진 있고 5시에 또 집회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거의 맞춰드렸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집회 참여에 해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저는 그날 또 저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그래서 갔다가 또 결혼식 또 그러니까 서둘러 가야 되겠네요. 한동훈에 대한 분노를 확 풀고, 결혼식 가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고, 네. 또 윤석열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5시 본집에 오시면 되죠, 뭐. 아, 보미님께서, 안징글TV의 보미님께서는 어제 더워서 못 나갔어요, 열사병으로. 아, 진짜로 그놈도 있으실 거니까, 어제 그 더위에 수천 명이면요, 실제로는 이제 가을쯤 되면 또 수만 명도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장하시는 고양이께서 송영일 대표님 왜 휠체어 타심?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네. 네. 병원에서 깁스가, 지금 다리를 보면 실제 엄살이 아니라 실제 깁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깁스가. 네. 예전에 그 대선 때는 오른쪽 다리인가? 다쳤어서 그때도 휠체어 타셨는데 지금은 또 이제 왼쪽 다리를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래도 좌우 중도 해서 네. 오른쪽 왼쪽 그쵸. 한 번씩 다쳤다 뭐 이런 얘기 농담처럼 좌우 하긴 했습니다. 좌우 중도 네. 다리네. 예. 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행진할 때는 이게 휠체어 타니까 각이 나오더라고. 예. 네. 행진할 때도 휠체어 타고 행진하셨죠. 네. 멋있더라고. 아니 뭐 송 대표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뒤에 끄는 분이 끄는 분이 안타깝죠. 끄는 네. 분. 그 저희는 그 광주하고 포항 때는 이 서울 가는 버스 때문에 서울 팀이 행진 못 하거든요. 예. 저희 독자들 좀 멀어가지고 두 번 예. 행진은 좀 포항 광주 못 했고 충주에는 행진도 하고. 그렇죠. 이제 충주랑 수원은 행진까지 다 해서 또 마지막에 이제 정리도 같이 해서 이렇게 참가자 모두가 더 행복하고 보람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세훈 식당 TV 엄청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임세훈 소장님 좀 독자들 반응 좀 읽어주세요. 애청자 반응들. 임세훈 소장님이 불러주기를 바라지 제가 부르는 건 안 좋아해요. 아니 아니. 줄리 김건희님이 언니 어제 참가했는데 세은이 이쁘더라는데. 아~ 아니 아는 척 좀 하시지 그랬어요. 줄리 김건희라고. 그 청주에서 한번 오셨잖아요. 팬. 아 팬. 꿈의 거처님. 꿈의 거처님. 와. 그러니까 청주에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목포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네. 뭐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항 때 포항 집회도 오셨던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네, 포항분도 만났고 울산분, 네. 경주분 진짜 많이 왔어요. 저는. 네. 네. 아니 아는 척을 하시지. 아이디가 줄리 김건희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제가 오늘은 6시 한 40분쯤 좀 일찍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임세훈 소장님도 스피스 빡친다 가야 되고 저도 강동 촛불 집회 가야 돼서 그런데 근데 뭐 나 그거 우리 그 보수에서 또 다시 운동권 애들이 운동권 받은 원체 만든다 그래서 아 그거 진짜 너무 너무 많이 거예요. 봤거든요 네. 와 운동권 받은 뭐 원체를 운동권들이 뭐 지난날 쟤들이 잘못했다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이승만을 격하했다 뭐 이러면서 또 반성문 쓰고 모였어 몇 명이 8.25로 근데 조선일보 뭐
보도 말고는 뭐 보도 안 했는데. 아, 네, 지금 다 보도 안 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시다 해서 운동권 만성 단체가 만나 이거를 제가 한 몇 번을 본 것 같거든요. 옛날 누라이트도 있었죠. 누라이트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명박 때도 있었고 박근혜 때도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계속 그 반성단체 하는데 아니 윤석열 정권 들어서 또 반성을 안 되는데 거기에 임명진 목사는 지금 반성을 언제부터 지금 한 40년째 반성하는 건데 그분은 언제부터야 이거? YS 때도 반성을 했던 것 같은데. 주대한 씨도 내가 한 여러 번 봤고요 반성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식상하더라. 민경호 씨는 나 누군지 모르는 분인데 네. 그분은 또 뭐 거물급인가요? 아니요. 본인한테 주사파였나 본데 본인 주사파였으면 본인이 반성을 하면 되지 주사파도 아닌 사람들한테 반성을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게 웃긴 게 본인들이 강경 주사파에 쳐요? 그럼 본인들이 반성하면 되잖아요. 왜 근데 남들한테 반성을 강요하냐고 강경 주사파도 아니었던 사람들한테. 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MB 애들이 그때 뉴라이트를 만들어서 총선 치렀는데 아, 요게 이제 뉴라이트 시즌 2구나. 이명박계가 또 만든 거. 또 만들어. 또 만들어. 반성단체를. 그럼 본인들 반성만 하면 되면 남한테 반성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사회운동에도 모순이 있어서 반성할 수 있는데 그건 반성을 하더라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몰아내는 게 사회운동의 최신이죠. 이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588명을 서명했다는데 나 거기서 운동 안 한 사람들도 많이 껴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다른 운동 한 거 아니에요? 주요 인사가 네다섯 명밖에 안 돼요. 못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나라 망치고 있는데 그들한테 힘 실어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들 앞잡이 선언한 거거든요? 그니까 아마 동참한 거, 아는 것 같아요. 명단 공개를 똑바로 안 하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서민 교수가 지금 들어와 있던데. 아, 서민 교수는 운동권이 아니었잖아요. 그니까. 그분은 기생충 박사 아니에요? 예. 네. 그분 운동, 의과대학생이 뭘 운동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최대지 회장님 또 증언해줬잖아요. 그 사람 운동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 주옥순 씨가 지금 참여한 것 같은데? 아니, 주옥순 씨는 뭐야 도대체. 진짜 성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한다. 아무나 갔다 가지 말아서. 그래도 안진걸 임세 우리 이름 있나 보세요. 했으면 우리가 이제 아 지난날 뭐 반성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옛날에 이제 사용도 열심히 했지만 반성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내면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그다음 윤석열 김한동 같은 괴물하고 싸우는 곳으로 승화가 돼야지 갑자기 잘못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만세로 간다. 보수 변절자, 진보 변절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론은 윤석열 한동훈 만세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운동권 하면은 그 박종철 치사 사건을 가지고 다 팔아먹었을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수사가 다 박종철 조작수랑 똑같거든, 하는 짓거리들이. 운동했다면은 그게 안 떠오르나? 아니,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장님 그 당하는 거 보면서. 똑같아, 이때랑 지금. 똑같잖아요. 은폐하고. 진짜 책임자들 숨기고 아주 뭐 하급자들한테만 다 책임을 떠넘기고 가해자 피해자 막 뒤바꾸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청원에 해병대 수사단장님 사건 국정조사 청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뭐 국정조사단 특검이든 저건 지금 특검으로 이제 민상으로 네. 저건 바로 특검으로 가야 돼요. 특검에 수사하면 전원 네. 구속되지 않겠어요? 네. 네 저건 특검으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공수처가 우리가 특검이라고 전격적 압수수색하고 들어가든지 그리고 여러분 중론이요. 이건 김태호가 혼자 못합니다. 이 나이 가는데 김태호가 지 멋대로 한다? 이건 윤석열한테 보고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워낙 이슈가 크니까. 이거는 좀 이거는 그 한다고 해서 그냥 던져놓고 빠지지 말고 이거 윤석열에게 직접 제안해서 안 받으면 다 국회 보이콧하겠다고 그래서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이분 또 외롭게 싸우고 계신데 이게 다른 뉴스에 또 묻혀가지고 또 언론에 많이 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박정은. 대령 관련해 또 다른 거. 나쁜 사건을 저질러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8.15 광복절 기념사를 세계 최악의 기념사를 해버린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임센 서장님을 제가 임센 서장님을 좋아하다 보니 막 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세계 최악의 기념사를 그래서 그걸로 덮어버렸어요. 저희 반국가 세력 됐습니다. 거기 이제 반국가 세력 지정했죠. 무슨 뭐 인권운동가 무슨 진보주의자. 진보주의자, 뭐. 민주화 운동가. 민주운동가, 인권운동가. 뭐, 시민운동가? 뭐, 이래가지고. 저희, 우리 반국가 세력이야. 지금 보니까 이게 세 명 쪼르르 반국가 세력. 반국가 세력보다 더한 말도 있어요. 그 전체 공산주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 전체 공산. 나 진짜 반국가 세력. 무슨, 아니, 말이야, 뭐야. 보수 입장에서. 예, 예. 지금 저 사람이 저 얘기 입만 떠드는 게 아니에요. 툭 하면 아무 때나 나와서 공산 세력과 싸운다고. 예. 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체제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놈 하나라도 벌써 구속을 시켰어야지. 그쵸. 1년 3개월 동안. 일단 그러면은 보수에서 반국가 공산세력의 수계를 누구로 보고 있냐? 문재인 박지원으로 보고 있거든. 문재인과 박지원. 왜 수사 안 합니까?
아니 그럼 본인은 어. 그럼 반 국가 세력에서 종사했던 사람이에요? 검찰, 검찰총장했었죠 거기서. 어? 거기서 거기 200명 작동. 200명 보수자 구속시켰지. 그러면 진짜 반 국가 수괴가 윤석열이네. 그 일단 누구라도 잡아놓고 얘기하라고. 한 명도 안 잡아놓았어요 지금 그 공산 세력 누구 중에서. 지금 잡아놓은 사람은 서영기 이재명 측근들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범구 아니라 뭐 돈 뭐 뭐 뭐 뭐 어. 뭐 푼돈 그렇죠. 좀 받았다고 지금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찌감치 제도권으로 들어가신 분들인데 대부분. 왜 한 명도 못 잡냐고 그렇게 많다면. 맞습니다. 정체 공산주의. 야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아니 도대체 이, 아니 대통령실 이거 연설 쓴 사람 잘라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많은 이제 SNS에서 8.15 광복절 경축사가 아니라 6.25 전쟁 기념사인 것 같다. 추모사인 것 같다는데 아니 6.25 기념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힘들지만 확보를 왔는데 그 전쟁이 끝난 70년 동안 지금도 반국가 세력이 활개친다 그랬거든요. 뭐 한 거야 도대체 그런 국가는. 윤석열 너는 뭐 한 거야. 검찰 좀 검찰의 이른바 반국가 세력 자 넣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너 뭐 한 거야. 반국가 세력에 기생했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생하고 직무유기한 거야. 활개치고 있대요 활개치고 있대. 아니 어디서 활개치고 있어 도대체. 근데 기자들에서 옛날에 물어봤어요. 누구냐. 뭐 굳이 내가 말할 건 없고 지들은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 잡아놔야지. 잡아놔야지. 잡아봐 이놈아. 잡아봐야지. 검찰총장 수준이. 이혼서가 환동시켜서 잡아봐. 그런 사람 거의 없어. 있어봐야 그 사람들 운동권도 아니야 이제. 2023년에 이게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진짜? 야, 그리고 나 저 사실 저거는 이제 늘 이제 노인들 그 최음제 먹이려고 하는 발언이고 3.1절 때도 비슷한 말하는 거고. 네. 난 이 인간 웃긴 게 지금 뉴라이트들하고 저 이종찬이랑 지금 건국절이 붙었잖아요. 네. 이종찬이는 19년 얘기하는 거고 뉴라이트 48년 그런 거예요.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건국의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뭐 사실 건국절에 힘을 실어주는 걸 바라야지. 왜냐면 대한독립 만세를 안 외치고 대한국민 만세를 외친 다음에 이 광복은 건국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항일 독립운동은 건국운동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해버렸거든요. 축제 그러니까 건국절로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보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보수에서는 저거 지금 아니라 네. 답변 피해 갔다 생각하고 요거를 얼버 무리니까 이제 보수를 최음제를 주기 위해서 공산 세력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최대집 회장님이나 이종찬 광복 저기 회장이 맞죠. 대한민국이 강제로 불법으로 국권을 찰다 당했는데 그래서 임시정부를 선포했으면 그때부터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정부는 없어도 나라에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고 말하는 거야? 독립운동 그 36년을 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임시정부 빼려고 그래요. 임시정부를 빼려고 그랬던 거예요. 임시정 빼고 네. 그냥 48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네. 근데 모든 게 임시정부를 빼고 안 빼고 난 무슨 차이인지 몰랐는데 이제 빼려고 하다 보니까 저걸 싹 드러내버리면은, 이른바 좀 보기 싫은 좌파 인사들이 이제 독립운동에서 다 빠져나가니까. 그쵸, 그거를 유라이트들이 이제 효과를 노리고 무리한 작업을 했었고, 내가 장르 전에 올드라이트에서는 원래 저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줄 알았다면, 올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네. 지금 빼려는 거였죠. 아니, 근데 헌법에도 그렇게 써져 있잖아. 여야가 합의한 헌법에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내가 그거 하지만 이승만이라는 사람 자체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고, 그 네. 경력을 가장 자랑스럽게 썼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건국의 대통령은 그 사람 자체가 이어서 생각한다. 예, 아니 본인 어록에도 보니까 1948년도에도 대한민국은 지금 30년 넘게 된 나라라고 한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부터 대한민국이 선포됐다. 제국이 아니라 황제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로 이미 다 끝난 논쟁인데 아유 정말 짜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김현 목사님이 근데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올해 안에 올해 여름에 김용민 목사님 올해 여름에 끝장내겠다 그랬대요. 8월 즈음에 지금 여름 다 지나가는데 다 지나간다. 사과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민주당이 이렇게 무능력할지는 나도 김용민 목사도 예측이 안 된 거예요. 이 상임위에서 똘똘한 환경층만 바뀌었으면 벌써 끝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의 투쟁이 부족했다는 것도 지적받을 수 있겠지만 또 어쨌든 이게 국회 안에서 야당과 국회 밖에 민중이 시민이 결합해가지고 일종의 확장을 일으키는 건데 그러면 또 저희들의 해명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임세수 의원님 이제 곧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제 벌써 45분이 돼서
뒤에 일정 때문에 스페이스 빠친다 마시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동 촛불집 자. 네. 제가 뭐 목소리가 8.15 촛불사 보고 열받았던 거 사이다 발언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 아니, 워낙 지지자들이 임세훈 사이다 똑생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대체 진짜. 아니 뭐 국민들 열받게 한 학원 다닙니까 정말? 어? 아니 8.15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저게. 그리고 무슨 일본이 동반자? 파트너? 같이 무슨 뭐를 공유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 아니 해고염수 공유하겠지 해고염수. 그러고선 일본은 뭐 했습니까? 그게 신사참배 갔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독도는 아니 그 희롱하는 거에 뭐입니까 우리나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요. 또. 아니 지금 발표하고. 대한민국 희롱해요? 근데 희롱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게 바로 매국이라는 거예요, 매국. 네. 좋습니다. 또 시원한 사이다 발언. 변 대표님도 그럼 마무리 발언. 아, 여러분 지금 우리 변 대표님 드신 게 산상순백입니다. 저 진짜 요건 거짓말 아니라 시골에 아버님 많이 아프신데 백봉 오골계 보내드렸잖아요. 이제 혼자 식사를 못 하셨거든요. 이번 주에 혼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백봉 오골계 지금 제가 지금 광고를 안 하고 있지만 백봉 오골계에는 효력이 확실히 있어 보인다. 변 대표님은 확실히 느꼈고 우리 아버님이 느꼈어요. 저는 아직 못 느꼈지만. 자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변 대표님도. 저 이번 주에 그 제가 MBC 앞에서 집회가 하나 있는데 차기한 변호사 제 변호사다가 던지고 저 박문 이사장을 왔던 사람들 퇴출 집회. 네. 퇴출 집회를 하긴 하는데 페이스북에도 아주 시원한 걸 올려놓으셨던데. 네, 네, 하는데 우리 쪽도 농객들은 좀 다른 생각하더라고. 이왕 차기한 들어간 거, 너 차기한 거기서 태블릿 PC나 간척시켜라 보도 MBC에. 그래서 이미 들어간 김에. 하겠어요, 근데. 아, 그래서 이제 양동 작전을 간다. 네, 네. 네. 차기한 퇴출 플러스 알파 MBC도 태블릿 PC 보도해라. 조작을. 그래서 요즘 MBC와 좀 대화가 참 잘 되고 있거든요. 네. MBC에서 좀 터질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합니다. 좋습니다. 자,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서 변혜 대표님 페이스북에 아주 강도롭게 잘 써놨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미디어 직사도 봐주시고요. 임세식당의 정의로님께서 임세은 안진걸 두 분 용산대첩 나오세요. 이게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토요일 2시에 집회하는 걸 용산대첩 하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예, 촛불 집에 가기 전에. 네, 나중에 임세은 선생님 가시면 같이 갈 텐데,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됩니다. 왜냐면, 1시에 한동훈 장관 동네에서 도곡역 4번 축에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양해해 주시고, 오히려, 1시 한동훈 집회하고, 또 용산 대첩도 좀 늦게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삼순백, 어때, 맛은? 힘나시죠? 아주 좋은 거 요새 많이 드셔가지고. 위험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버티시는 거잖아요. 어떤 게 영향을 주는지를 모를 정도로. 연일 강행군인데 버티신 이유가 산삼순백과 그, 백봉 오글계집 때문에 그런 거 아시나요? 장어즈 플러스. 장어즈 광고 나오고 있어요. 마카, 뭐, 다 드십니다. 협찬 이거 다 먹다 보니까. 예. 산삼순백과 마이몸 체크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안진글 TV 전용 글래머 선크림과 아이크림도 사랑입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광고 더 제대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50분이 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임 소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오늘 목이 좀 쉬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어제 하여튼 광주 집회 나오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사정상 못 나오신 네. 분들도.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응원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그 저희가 좌우중도합작 전국 다니는 거에도 시간이 되시고 장소가 뭐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아니 어제 막 다 춤추고 난리 났었거든요. 아, 지금이라도 그 미디어치 안진글 TV 등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소리 어제 풀버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어제 집회 재밌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저희. 내일 안진걸 TV 5시 10분에 임세훈 선생 안진걸 특별 대담, 오랜만에 한번 해봐요. 또 대담 불리. 아니요, 좀, 우리 둘이 양자 토크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어서 뉴욕타임즈 기자와 민생경제연구소 미팅. 거기는 제가 초대할 수 없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사이트 TV, 미디어 임세식당 TV, 구독, 좋아요. 서로 해주십시오. 서로 응원하고 연대합시다. 염나는 시대, 서로 응원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차이도 있지만, 또 이해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변 대표님, 임세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미디어 인사이트 TV,
임생이 땅 TV, 안녕 TV, 애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1시. 아, 토요일 날 1시에 도곡역 4번 출구 앞에서 한동훈, 윤석열, 정치검찰 때려잡으러 함께 모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요. 또 만나요. PPL 영상으로 마지막 영상 대체하게도 하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